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27일 금요일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바람처럼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무에 새순이 돋고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왔음을 아는 것처럼 하느님의 나라도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변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평생 안심보험, 국민연금 등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수 있게 해준다고 하지만 그 또한 제한적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가 다르게 만물이 변하고 가을을 붙잡아 두고 싶어도 겨울이 옵니다. 나는 여름보다는 겨울이 좋아 옷을 껴입으면 되니까 하며 겨울을 붙잡아 두려 해도 봄이 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겨울이 떠나야 봄이 오고, 봄이 떠나야 여름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시대이지만, 어느 날엔가 이 시대가 땅이나 바다로 숨어버리고, 우리가 생각조차 할수 없던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산전수전 겪으신 어르신들이 오늘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내일을 어떻게 생각해? 오늘을 사니까 내일이 그냥 오더라고 하십니다. 학교 문턱에 가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우리는 책으로 배워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자연 안에서 배운 가르침이 어느 스승보다 낫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을 존경합니다.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에게서 뚝뚝 떨어지는 매력이 있거든요. 어느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깨달음을 줍니다.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바람처럼 말이지요. 그냥 나이 드신 게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올라옵니다. 저희 수녀원에 제 선배 수녀님들이 400명 정도 됩니다. 모두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저는 총본부에서 전례 담당으로 7년 정도 있었고 성소 담당을 할 때도 할머니 수녀님들과 12년 정도를 지내다 보니 언니 수녀님들이 편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도 언니 수녀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언니 수녀님들과 살게 되니 사랑도 많이 받고 훈훈한 마음으로 제가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배울 점이 참 많거든요. 나이가 많이 드신 언니 수녀님의 방을 보면 연세가 드시다 보니 하나둘 책을 놓게 되어 성경, 기도서 외에는 없습니다. 젊은 수녀들은 책꽂이에 책이 많이 꽂혀 있고 전문성을 띄워야 하는 사도직에서는 더욱 책이 많습니다. 저도 갖고 다니는 책이 많은데 한 번씩 정리하면서 점점 책을 놓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성경책만 책상 위에 놓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오래 산다면 성경책도 치워지고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스며들어와 있는 주님의 말씀만 남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에 스며든
주님의 말씀이 주님, 저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당신 말씀 제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님 말씀 안에 행복하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